2016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최하위 순위를 받았던 브랜든 커리, 카멜크루 쿠웨이트 옥시전짐에서 훈련한 뒤 3년이 지난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가 된다. 2% 부족한 근육의 모양과 다이어트로 인해서 늘 올림피아를 겉돌던 롤리 윙클라, 카멜크루에 입성한 뒤 괴물이 되어 미스터 올림피아 3위까지 기록하게 된다. 지금은 쿠웨이트 카멜크루를 떠났지만 쿠웨이트 카멜크루에서 트레이너로 활약하던 빅 라미, 본격적으로 보디빌딩 커리어를 이어가서 미스터 올림피아 2위까지 기록하게 된다. 영국 보디빌딩의 한 획을 그을 네이선 디아샤는 카멜크루 쿠웨이트로 입성하여 훈련을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스터 올림피아 탑10을 하는 등 신이답지 않은 엄청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211 체급에서 여전히 강자로 활약하고 있는 아하마드 아슈카나니, 이외에도 단기적으로 쿠웨이트 카멜크루에서 훈련을 했던 존 델라로사, 아킴 윌리엄스, 빅터 마르티네즈 등이 있다. 그리고 2020년 2월 아시아 헤비급 보디빌딩의 중심에 선 이 남자 이승철 선수가 쿠웨이트 카멜크루에 입성할 계획입니다. 티네이저 바디빌딩의 신화였던 제이 커틀러를 로니 콜먼의 가장 위협적인 라이벌로 만들어준 남자, 올림피아 순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던 방황하던 숀 로든을 201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으로 만들어준 남자, 올림피아 챔피언이었던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방황하던 설지오 올리바 주니어를 보디빌딩 슈퍼스타로 만들어준 남자, 이외에도 212 체급 강자로 오랫동안 군림했던 호셀 레이몬드, 현재 212 체급 챔피언 카말 엘 가그니, 미스터 USA 출신으로 많은 방황을 했지만 여전히 맨즈 오픈 보디빌딩의 젊은 피로 분류되는 코디 몽고메리, 그리고 올림피아 데뷔전에서 탑10을 기록한 아름다운 쉐입을 갖춘 남자 패트릭 무어까지, 크리스 아세토는 정말 두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가장 위대한 코치 중의 한 명이다. 그리고 완전히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2020년 5월 뉴욕 프로를 준비하는 이승철 선수는 크리스 아세토와 함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영상의 앞부분에서 확인했듯이 쿠웨이트 카멜크루라고 불리는 이 옥시전짐 팀에서 훈련했던 대부분의 바디빌더들은 크나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과거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브랜든 커리의 인터뷰를 인용하자면 쿠웨이트 카멜크루는 보디빌더가 오로지 보디빌딩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디빌더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에서 대부분의 바디빌더들을 100% 가까운 다이어트 레벨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크리스 아세토가 이승철 선수와 함께한다면 이승철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100% 발휘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저 특보이입니다. 그동안 동양계 바디빌더 중에서 미스터 올림피아 탑10을 기록했던 선수는 히데타다 야마기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성기가 한참 지난 히데타다 야마기시는 현재 212 체급에서 활약하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이승철 선수가 받고 있는 관심은 정말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온 날의 절반 이상을 보디빌딩을 했기에 장인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보디빌딩 팬으로서 이승철 선수의 도전에 큰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습니다. 트레인포 이링의 특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